어머님, 이거는요, 지금 예. 고민하실 사항이 아니세요. 고민하실 사항이.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예, 재개발 행당 1동 네. 122의 5호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재개발이 관리 처분이 아직 안 떨어졌고 관리 총회가 11월 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팔을까 고민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팔아야 네. 되나 보유해야 되나 예, 행당 예, 예, 1동의 122-5번지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예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보니까 행당 여기가 7구역이네요. 예예. 예. 예 행당 7구역인데 왜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나?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뭐 좀... 지금 이거를 매도해야 되나 가져가야 예. 되나 이게 궁금하신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입지적인 여건 좀 살펴드리고요. 좀 시간적인 예.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바로 결론 내드릴게요. 예.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행당 7구역이 있고 여기 앞에 지금 행당 6구역 최근에 입주했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예. 여기가 지금 왕십리역이에요. 그렇죠? 예. 자, 왕십리역은 지금 서울의 몇 안 되는 커트러블 역세권이거든요. 바로 예. 옆에 있어요, 왕십리역이.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어머님 이거는요. 지금 예. 고민하실 사항이 아니세요. 고민하실 사항이.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제가 팩트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 지금 행당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중에서도 입지적인 여건 자체가 손꼽히는 입지예요. 예. 지금 행당동 일대 같은 경우는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6구역 같은 경우에도 또 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는 거의 또 이 지형적으로 또 평지잖아요. 평지. 그렇죠? 예. 자, 거기에다가 옆에 역만 4개 끼고 있는 왕십리역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얘 같은 이 행당 7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 내에서도 재개발 지역 중에서는 손꼽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예.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